안녕하세요. 점토놀이 교육 정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산타 할아버지 얼굴 수염 붙이기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이렇게 멋진 수염이 있지요?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산타 할아버지 얼굴을 재밌게 한번 꾸며보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이판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판은 책상에 올려놓고요. 먼저 산타 할아버지 얼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살구색 점토를 꼭꼭꼭꼭 반죽해 주세요. 꼭꼭 반죽한 다음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얼굴을 크게 할 거기 때문에 꼭꼭꼭꼭 반죽해 주고요. 떼굴떼굴 굴려서 이렇게 동그라미 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산타 할아버지 얼굴을 크게 눌러줄 거니까 손바닥으로 띵동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래도 얼굴이 너무 작아요. 눌러주세요. 손으로 엄지로 꼭꼭꼭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넓게 넓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얼굴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얼굴을 종이판 위에 여기 중심에다가 붙여줄 건데 여기 종이 위에 산타 할아버지 모자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얼굴은 가운데서 조금만 내려주고 붙여줄게요. 자, 우리 먼저 산타 할아버지 눈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 머리가 머리카락이 없어요. 자, 먼저 눈을 한번 붙여볼게요. 흰색 점토로 조금씩 뜯어서 동글동글 산타 할아버지 눈을 가운데 넣고 띵동 하고 붙여주세요. 오, 산타 할아버지 눈동자가 없어요. 검정색 눈동자를 조금만 떼어서 동글동글 만든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 눈을 붙여주세요. 근데 지금은 산타 할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그치 친구들? 자, 여기 위에 산타 할아버지 눈썹도 하얀색으로 붙여줄게요. 동글동글 키쭉키쭉 밀어서 산타 할아버지 눈썹도 붙여주세요. 어?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코도 만들어 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코도 동글동글 길쭉길쭉 밀어서 산타 할아버지 코도 붙였어요. 그리고 입은 이쑤시개로 그려주는 거예요. 어? 아직도 동그란 아저씨 얼굴 같기도 해요. 산타 할아버지는 수염이 있어야 진짜 산타 할아버지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타 할아버지 귀도 붙여줄게요. 동글동글 한 다음에 얼굴 옆에다가 붙여주세요. 귀 구멍도 이쑤시개로 이렇게 뻥 뚫어줘도 돼요. 자, 그런 후에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먼저 씌워보도록 할게요. 큰 빨간색 점토를 꼭꼭꼭꼭 반죽한 다음에 떼굴떼굴 굴려서 공을 만들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모자는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쫙 핀 상태에서 내려와서 비스듬히 눕힌 상태에서 길쭉길쭉 밀어라. 이렇게 당근 모양처럼 물방울 모양처럼 돼요. 이거를 바닥에서 눌러주고 손으로 모자를 넓게 넓게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갈 모자처럼 세모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넓게 넓게 펴주세요. 점토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들 경우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넓게 펴줘도 돼요. 자, 이렇게 넓게 펴줬어요. 자, 머리 위에 올라갈 건데요. 어? 너무 뾰족해요. 그래서 여기 세모 모양을 끝을 한 번만 접어서 바깥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고요. 머리 위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하얀색 점토를 길쭉길쭉 밀어서 산타 할아버지 모자, 털 모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길쭉길쭉 밀어서 띵동띵동 눌러주고 여기 위에다가 털 모자를 붙여줄 거예요. 어? 여기 방울이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 모자에다가 동글동글 방울을 붙여주세요. 근데 꼬마 산타 같아요. 아직 수염이 없어서 할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지금 산타 할아버지 수염 붙이기 놀이를 할 건데요. 큰 하얀색 점토가 있어요. 꼭꼭꼭꼭 반죽해주고 길쭉길쭉 밀어준 다음에 뜯기놀이를 하세요. 뜯기놀이 하세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수염을 많이 많이 붙일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많이 뜯어주세요. 이제 붙여보도록 할게요. 길쭉길쭉 밀어주세요. 모두 모두 산타 할아버지 수염 붙이기 놀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붙이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길쭉길쭉 밀어라. 많이 많이 밀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많이 밀어진 점토를 가지고 수염을 붙여볼 건데요. 여기에서 수염 붙이기 놀이를 할 건데, 선생님 저는 수염을 꼬불꼬불하게 해줄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 오징어 다리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끝부분을 말아서 꼬불꼬불 말아서 붙여주는데, 턱 중심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붙이면 붙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재밌어요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수염이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같아요 하고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끝부분도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가면서 산타 할아버지 수염을 파마시켜줘도 돼요.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줘도 되고요. 자, 밑에 쪽에 아래쪽에 수염을 붙였으면은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은 옆에서도 머리 위쪽에서 내려오는 수염도 붙여줄게요. 길쭉길쭉 끝부분을 살짝만 밀어주고 모자 밑에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점점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죠? 여기 우리 친구들이 길쭉길쭉 밀어진 수염 붙이기 놀이 많이 많이 붙여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코 밑에 수염도 붙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콧수염을 조금씩 두 개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동글동글 한 다음에 길쭉길쭉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서 콧수염은 좀 짧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으로 끝부분을 살짝만 말아서 양쪽 옆에다가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아서 이렇게 말아준 다음 아기 달팽이 같기도 하죠. 양쪽 옆에다가 붙여주면은 우리 친구들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 같죠? 조금만 더 붙이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남아있는 흰색 점토를 가지고 길쭉길쭉 밀어서 짧은 수염들도 좀 더 많이 붙여주면은 다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산타 할아버지 얼굴들이 수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자, 길쭉길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눈동자가 반짝한 느낌을 만들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눈 속에다가 이렇게 반짝하는 모습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산타 할아버지 얼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얼굴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집에다 걸어놓으면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온대요. 메리 크리스마스!